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시간 해볼까요? Abide by, 이거 뭐였죠? Abide by? 준수하다. 타동사로는 뭐 있어요? 타동사? Obey, follow, 하나 더? Observe. 네, 그럼 이제 자동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준수하다 할 때, comply with. comply with. 준수하다, 순응하다. comply with. 됐어요. 하나 더. con. 읽어주지도 않는 성의. conform to. 네. conform to. conform 아니고 conform이에요. conform에서 여기 o가 아니라 i가 되면 확인하다가 되니까 뜻이 달라지는 거고요. conform to는 역시나 순응하다, 따르다, 준수하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abide by, comply with, conform to 전부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자, 본문에 살짝 보면요. 정부가 이제 뭐 하려고 해요? 봉기를. 도움인데 뭐예요? 도움 정말 싫어. 그렇죠? outside forces, 외세죠. 우회, outside 우회, forces, 세. 네, 그래서 외국의 도움을 받아서 가라앉히려고 한다. 요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ut down, 뭐하다 진압하다, 깔아뭉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침마다 지금도 단어 시험은 보고 계시죠? 네.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 또 나오네 이렇게 반가운 날이 올 거예요. 자, 그다음 선택지 먼저 볼게요. 선택지에서 take place하고 take down, 네, take place 워낙 많이 본 거죠. 뭐하다? 네, 발생하다가, 일어나다, 벌어지다가, take place. 직역은 뭐, 자리를 차지하다. 이렇게인데, 여러분, 그냥 자동사, 이렇게 그냥 외워버리는 아이들이죠. 자, 그럼 3, 4분서 take down인데요. take down, take down. 얘는 경찰이나 아니면은 레슬링 이런 거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영어 좋아하시는 분, 경찰들이 맨날 take down 뭐, 쪼쪼 하잖아요. take down이 뭘까요? 무전기로 되게 이렇게 말해요. take down. 뭐 하다? 해체랑은 아니에요. 해체 아니에요. 택장. 그래서 이렇게 매복해 있다가 택장 택장 뭐 이래요. 맞아요. 덮치라고 급습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급습하다. 급습. 명사적인 동사도 돼요. 급습하다. 갑자기 딱 쳐들어가서 다 잡아와! 이런 말인 거죠. 숨어 있다가 확 나가는 거. 경찰에서 그렇게 영화에서 많이 쓰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레슬링이에요. 그러면 테이크인데 테이크는 어떤 상태로 만드는 거. 다운은 아래로 만드는 거죠. 테이크다운은 뭘까요? 상대방을. 네네, 쓰러뜨린 거예요. 제가 운동 경기 전문 용어는 모르겠으나, 네, 레슬링 할때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넘어뜨리고 바닥에 등인가 뭔가 닿아야 된다면서요. 네, 그래서 테이크다운은 상대방을 쓰러뜨리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급습하다도 되고요. 쓰러뜨리다. 쓰러뜨리다죠? 트리다? 뜨? 뜨가 맞, 쓰러뜨리다. 어쨌든, 네. 넘어지게, 그러니까 바닥에, 뭐, 처박힌 상태를 만드는 거. 그래서 쓰러뜨리다. 그러면 사람이 아니라 어떤 물건인 경우, 서 있는 물건, 건물 같은 거를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조각조각조각, 산산분해하다. 이렇게도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의미를 알고 조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해하다, 뭐, 해체하다. 이렇게도 활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서 take인데요. 이제 뒤에 아마 다음 주쯤에 take 관련해서 또 한번 쭉 정리해 드릴 거예요. take 워낙 많아서. take after, 뭐, take after. 뒤를 따라가는 거라서 얘는요. 네, 담다입니다. 우리 문법 시간에 한 단어로 타동사 뭐로 하죠? 네, resemble. 담다, resemble. 그 다음. take care of. 그래서 이 care는 명사예요. 이때 쓰이는 명사. 돌봄, 이런 뜻이라서. 삐리리를 돌보다, take care of, 돌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다와 돌보다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본문에다가 해석을 하면서 넣으셔야 되겠죠? newly appointed minister, 요거 부사, 요거 별거 아니지만 new라고 쓰지 않아요. 부사는 newly라고 합니다. 새롭게 임명된 장관인데요. 오늘 시간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appoint 나올 건데요. 우리 appoint 뭐 하죠? appoint 뭐 하다? 지명하다. 그런데 여러분 appoint 뒤에다가 month 붙이면 appointment 하면 뜻이 뭐예요? appointment? 약속, 맞아요. 근데 지명, 임명도 맞아요. 뭐 장관 같은 거 임명하는 거잖아요. 너, 이렇게 해서 지명도 되고요. 그 시간에 이거야 라고 지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약속, 이렇게도 사용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새롭게 지명된 장관이 말했어요. No development can. 그런 발전이 no니까 있으면 안 돼요라는 뜻이에요. 어떤 발전? At the cost of 삐리리. 그럼 삐리리를 대가로 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삐리리를 대가로 한 그런 발전은 can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 되겠죠. 그래서 영어에서 no는 형용사인데 우리말로는 그게 좀 표현이 이상해서 동사 부분에다가 부정을 갖다 붙여주시면 돼요. 그런 거 있어서는 안 돼. 자, 뭘 대가로 치러서는 안 돼요? 인간의 right, 권리를 희생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인권을 대가로 치러서는 또는 희생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development, 개발이 이루어지면 안 돼. 발생하면 안 돼. 해서 take place를 고르시는 거죠. 그 뒤에 보면 왜냐하면 it is, 이때 is은요, 요걸 거예요. right. 왜 S인데 요거 S까지 붙어가지고 보통 권리라고 많이 쓰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권리는 basic하고 fundamental 아주 토대가 돼 기초가 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근본적이고 기초가 되는 거라서 그래. 그래서 어떤 개발도 will have to first 우선은 이제 first 부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권리를 뭐 해야 돼? 닮아야 돼 아니겠죠. 인간의 권리 뭐 해야 돼? 잘 관리해야 돼 라는 뜻입니다. 돌본다라는 말은 잘 관리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take care of 사람인 경우는 돌보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관리 또는 간수 요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4개밖에 안 한 건가요 오늘? 10개네. 아 그렇습니까? 12개가 목적인데 머리 터지기 전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네. 자, 230쪽 38번 inspire. inspire는 한 번에 단어 보시면 알 거예요. 그죠? inspire 뜻은 뭐죠? inspire. 영감을 주다. 오, 이게 맞아요. 맞는데 inspire 원래 뜻이 이제 영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으니까 불러 이렇게 해서 괜찮습니다. 영감을 주다 해서 아, 이래서 막 곡을 쓴다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inspire. 그러니까 요거 inspire 가지고 오형식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적으로 하여금 투부정사하게 뭐 동기를 유발하다 그런 식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본문 내용 이따가 보고 단어 먼저 볼게요. 첫 번째 disappoint. 그래서 appoint, 방금 했던 appoint에 이제 this가 붙었죠. 그럼 이때 이 appoint는 지명이 아니라 어떤 뜻일까요? 네, 약속의 의미 좀 더 가까운 거예요. 약속을 어떻게 this 어겨버린 거죠. 약속을 어긴 거니까 어떤 상태예요? 맞아요. frustrate. 아, 왜 어긴 거야? 그래서 frustrate겠습니다. frustrate. 자, 두 번째, defeat. defeat은 우리말에서 이제 이게 이기다인가 지다인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사전에 보면, 뭐뭐를 무찌르다, 뭐뭐를 이기다. 요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주어가 이기다, 주어가 무찌르다. 동사도 되고요. 물론 명사도 됩니다. 동사가 되고 명사가 돼요. 자, defeat. 뭐뭐를 이기다, 무찌르다. 그러면 요거랑 비슷한 단어는요, 이거 쓸 수도 있어요. 때린다라는 의미의 beat, beat 또 무찌르다, 이기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또는 win도 얻다라는 뜻도 있어요. 사형식으로 얻다도 쓰지만 이기다도 되고 뭐뭐를 이기다 할 때는 뭐 win 무슨 경기 해놓고 over 삐리리 해놓고 이 over가 위에라는 뜻도 있는데 상대방보다 우세할 때 즉 앞에 비교급이 없어도 내용상 아 이게 더 세라고 할 때는 over라는 전치사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기다, 무찌르다라고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win도 가능해요. 그다음 세 번째 뭐, assemble인데요. assemble 다 아시죠? 뭐 하다? 네, 모으다 또는 조립하다 이런 뜻이에요. 모으다, 조립하다. 그러면 요 반대말 우리 아까 take 뭐 있었죠? take down하고 거의 의미 같은 거. assemble의 반대는 뭘까요? 앞에다가 뭘 붙이면 될까요? 맞아요. disassemble이 분해하다요. assemble은 모으는 거고 disassemble은 분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이 네 번째는 자동사, 타동사 이래갖고 문법 시험제도 가끔 나오는 거예요. 이제 arouses, arouse. arouse는 느낌상 자다, 타다, 타. 그죠. 다, 발음이 이제 끈적끈적하고 길기 때문에. 자, arouse라는 거는 발생시키다, 일어나게 하다라서 뭐 누워있다가 일어나는 것도 괜찮고 없던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든 전부 다 이렇게 누워있다가 일어나는 거 또는
사건이 발생하는 거다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inspire니까 영감을 줘서 하게 만드는 거라고 했을 때 당연히 그냥 4번 이렇게 가도 좋은 거고요. 우리 본문 보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I will discuss the case of 뭐죠 이거? 맞아요. 식인 cannibalism이에요. cannibalism. 식인 풍습, 즉 사람을 잡아먹는 거죠. 사람 고기 먹는 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우리 인간은 전부 다 사람을 잡아먹었던 거라는 거. 소가 소를 먹으면 광우병이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원래 동족이 동족을 먹으면 생기는 특이한 유전적인 질병이 있어요. 근데 우리 현생 인류는 다 인간은 먹을 수 있대요. 인간 못 먹는 인류는 다 죽었대요. 네, 그래서 우리 선배가 아니라 뭐지? 조상님들은 네, 인간 고기를 먹었 뭐 유전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적이 있대요. 그래서 cannibalism이죠. cannibalism. 그리고 지금도 하는 부족이 있는데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부모님을 어떻게 버려? 그래서 슬퍼하면서 먹는다고 해요. 소름 돋아, 그죠? 네. 근데 이 cannibalism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처음 영어를 배웠거든요. 초등학교 우리 국민학교였고 영어 없었어요. 근데 카니발이 약간 궁금한 게 우리 카니발 있잖아요. 축제. 카니발은 그럼 뭐지? 사람 잡아먹어. 약간 그런 생각을 저 혼자만. 여러분 자동차도 카니발 있잖아요. 철자가 다르지만 발음이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걔는 잠깐 죄송해요. 카니보예요. 그래서 얘는 cannibalism, 얘는 carnival 이렇게 발음이 조금 차이가 나죠. 사람을 잡아먹는 거. 그다음에 which of all savage practices, savage란 단어 알아둘게요. savage. 자, 지금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수업 시작할 때 교수들이 흔히 하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cannibalism 식인의 경우 사례에 관해서 논의를 할 건데. Which of all savage practices 라고 했어요. Savage practice. Practice 지금 명사로 사용을 했는데, 관행, 관습이죠. 그러면 식인을 하다라고 할 때, practice cannibalism 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시행. 자, 그러면 savage는 어떤? 야만적인, 좋아요. 야만적인. 쉬운 단어, 그치만 기출 단어. 그죠? brutal, brutal 이렇게 쓰는데 brutal 이라고 발음합니다. brutal. 그래서 brutal 이라고 하면은 야만적인. 비슷한 단어는 잔인한이라고 할 때는 뭐 cruel 이죠? cruel. cruel. 그런데 요거를 약간 영화에서 보면은 굉장히 막 잘난 척하는 유럽 사람들이 특히 유럽 사람들이 뭐 아시아나 아니면은 이제 미국 식민지인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savage 이것도 욕이거든요. savage 이랬을 때 저희 야만스러운 그러니까 문명을 모르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savage라고 하지만 한 단어 더 있어요. B로 시작해. B. barbarian, 맞아요. barbarian. barbarian이래요. barbarian. 이것도, barbarian도 뭐다? 야만스러운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brutal, barbarian. 이렇게. brutal, brutal, cruel, barbarian. 전부 다, 이게 조금, 지금 사용하면 욕이 될수 있는 그런 표현이고요. 저 배우지 못한, 저 미개한, 요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cannibalism이라는 것은, 이라고 해서, of all savage practices 에서 모든 야만적인 행동 중에서 no doubt 있잖아요. 이 no doubt은 원래는 there is no doubt that 막긴 그런 구문이에요. 근데 그냥 원어민들 줄여가지고 no doubt 그러면은 뒤에다가 지금처럼 뭐 이렇게 짧은 단어만 붙여도 되고 주어동사 붙여도 돼요. 그러니까 구조가 조금 흐트러지게 되죠. 뭐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모든 야만적인 그런 행동 중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이 one 어떤 하나다. 어떤 하나? 영감을 준대요. 영감, 좋은 의미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딱, 아! 이렇게 딱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뭘 떠오르게 한다? 엄청난 공포와 disgust. 혐오, 좋아요. 그럼 이제 disgust 하나 더 해볼게요. disgust가 혐오 또는 혐오하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disguise 위장하는 거죠. disgust는 이제 구역질 나는 거가 disgust이고요. disguise는 위장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상대방이 막 코딱지를 파서 먹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게요? disgusting, ing 붙여서 disgusting 이렇게 disgusting이고요. disguise는 우리 얼마 전에 배운 건데, 세용지마 뭐 이런 거. 세용지마. 겉으로 보기엔 나쁜 건데 알고 보니 좋은 거야. 그거 뭐라고 말하죠? 맞아요. blessing, 축복이라고 하죠. blessing, blessing in disguise 아니고 disguise라고 하죠. 위장된 축복. 그래서 blessing in disguise는 위장된 축복이라고 합니다. 자, 39번. procure입니다. procure, procure. procure는요, 가장 쉽게 표현하면 1번에 obtain 있죠. obtain하고 procure는 동의어예요. 동의어. procure, obtain. obtain이 뭐예요? 그렇죠. 얻다 획득하다. 그럼 여기에 보면은 procure에서 철자는 약간 다지만 느낌이 acquire. acquire, procure. 뭐 이런 느낌. 그래서 acquire 역시 A-C-Q-U-I-R-E. acquire 역시 얻다.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bring은 가지고 오다, 초래하다잖아요. bring 뒤에 하나가 더 붙으면 똑같아요. 이것도 알아야 돼요. bring. 맞아요. bring about. bring about. bring about. 쉬운 단어, 야기하다. cause. cause.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obtain 말고 acquire, bring about, 하나 지금 더한 procure까지. procure까지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proclaim 있어요. proclaim. proclaim에서, 자, 아까 여기 procure도 pro가 있고, 여기도 pro가 있잖아요. 이 pro가 사실은 그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claim은 주장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앞에서 주장하다는 사실 선언하답니다. 선언하다. 오늘부터 이렇게 하기로 선언합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선언하는 게 proclaim. 비슷한 단어는 선포하다 이렇게 할때 declare. declare, proclaim 같은 단어예요. declare, proclaim. 그 다음에, 그럼 procure에서 pro는 뭘까요? 자, 사실 그냥 상상을 해서 보면은 미리 치료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돼요. 필요해. 그래서 뭐 한다? 얻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procure, 얻는다. 세 번째, resolve. resolve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뭐죠, resolve? 둘다 맞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새해였잖아요. New Year's Resolution이 뭐죠? 새해 결심, 결단이라고 할때 Resolution 명사를 이렇게 바꿨어서 Resolve가 다짐하다, 결심하다도 돼요. 그리고 자, Resolve 뜯어보면 여기에 Solve가 들어있잖아요. Solve. 해결하다예요. 해결하다. 해결하다는 거는 문제를 해결하다. 근데 앞에 RE가 붙어 있으면은 해결하도 되는데 뭐 되냐면 녹여버리는 거죠. 문제를 녹여버리는 거. 그래서 용해하다, 해결하다, 그리고 결심하다 됩니다. 용해하다, 해결하다, 결심하다. 해결하다의 의미에서 resolve는 조금 더 쉽게 표현하는 이겠습니다. 정착하다, settle이라고 하는데, 정착하다도 사실은 해결하다란 뜻이에요. 문제가 더 이상 이제 시끄럽게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게 아니라서, in the air라는 표현, in the air. 공기 중에 요거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를 in the air, 공기 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settle이라고 하면은 이제 정리가 돼버린 상태를 settle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 grind. grind는 뒤에다 er 붙이면 우리 많이 쓰는 단어예요. grinder라고 하잖아요. 뭐 하는 거죠? 믹서기랑 다르죠. 원래 믹서라는 거는 섞어주는 기계고요. 그라인더가 갈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라인드의 뜻은 갈다. 갈다 좋아요. 갈다의 뜻을 조금 확장시켜보세요. 갈다는 왠지 요리할 때만 쓰는 것 같잖아요. 갈다, 빻다. 또 뭐가 될까요? 이게 맷돌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비비다. 비비다. 비비다.
자, 되셨습니다. 한 41번까지만 한번 가볼까요? 이제 조금 한개 올려 그러죠? 41번. 40번. 아, 본문은 안 봐도 괜찮죠? 39번은. 39번은 어려운 게 없어서. 40번. 자, 40번은 해석을 하면서 봐야 되는데요. It is more difficult. 훨씬 어려워. 가주어 진주어 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띠리리링 smoker. 요런 담배 피는 사람. 뭐가? 진주어? Give up the habit. 습관을 포기하기가 어려워. 누구보다? novice. 보다. 초심자 맞습니다. 자, novice란 단어는 원래는 굉장히 세련된 언어예요. 종교 용어입니다. 그 천주교에서 수녀나 신부가 되기 위해 처음 거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을 가지고 novice라고 합니다. 발음이 어디서 온 거냐면 이제 new에서 온 거야, new, new.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종교에 들어간 그런 그냥 믿는 거 말고 수녀나 신부가 되기 위한 사람을 novice라고 했는데 지금은 약간 그 초심자, 새로 시작하는 사람을 세련되게 표현하는 게 novice예요. 그럼 이 novice를 조금 더 편안하게 그냥 가장 쉬운 단어는 beginner겠죠. 근데 설마 beginner 이거는 뭐다 아는 거니까.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 신입이야라고 할때 뭐라고 많이 쓰죠? 신입이야. freshman 1학년. freshman 물론 괜찮아요. 신선한 사람은 나쁘지 않은데 보통 freshman이야 그럼 아 1학년이구나 이런 느낌이 좀더 강해요. 그럼 freshman보다 조금 더 많이 쓰는 거예요. 네, 그런 거할 때. 아니면 이렇게 이런 거할 때. 그러니까 어떤 격투기 종류나 야구 같은 거할 때, 새로운 사람, 신참, 신입 요런 단어에서 왔거든요. 루키입니다. 루키. 신참. 보통 운동선수한테 많이 썼던 단어예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사용합니다. 루키. 새로 들어온 사람을 신참, 루키. 그 다음에 이 new라는 의미에서 novice가 나왔는데 이건 너무 세련된 단어잖아요. 너무 수준이 높아. 그래서 이 new에서 단어가 하나 더 나옵니다. 자, 아직은 쓰지 마세요. new에다가 새롭게 되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be잖아요. 이 new하고 be가 맞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철자가 대신에 be 이렇게 바뀝니다. newbie. newbie. 그래서 실제로는 newbie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써요. 원래는 그 저처럼 이제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거잘못 쓰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장 무난하게 왜 루키 이러면 이제 뭔가 조금 싸우는 그런 운동선수 느낌이 있고 나비스는 뭔가 막 세련된 문화에 처음 접하는 사람 이런 느낌이라서 뉴비라는 표현을 생활영어에서는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사람보다는 포기하는 게 difficult, 더 어렵지만 it can be done, 이루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뭐 꼴초 이런 말이겠죠. 많이 피는 사람. 그래서 선택지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heedless. heedless. 자, 여기에서 head에다가 less 이렇게 붙었는데, 여기 좀 그냥 어려우니까 느낌을 그냥 이 뒤꿈치라는 heel하고 비슷해서 그냥 같이 기억하자라고 했었어요. 자, 뒤꿈치, heel. 뒤꿈치, 여러분, 뒤꿈치를 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잖아요. 걸을 때 어떻게 걸어요? 이렇게 되면? 뒤꿈치 들고 이렇게 걸어봐요. 어떻게 그냥 마음대로 걸을 수 있어요? 어떻게 걸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쳐다보지 마요. 부끄러워. 조심조심. 그렇죠. 그래서 heedless는 뒤꿈치를 들고 걷는다라고 그냥 연상을 하세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가는 거예요. 아, 조심스럽게 반대. less니까. less는 반대말이죠. 뒤꿈치가 없는 거. 그래서 부주의한. less 반대말. 그래서 뒤꿈치를 들고 걷는 거라서 살살 가야 되는데 heedless가 되면은 반대말이 됩니다. 부주의한. 이제 다음에는 이제 부주의한을 가지고 또뭐 여러 가지 배울 텐데 일단은 heedless 부주의한 하나 볼게요. 두 번째 disciplined, disciplined. 여러분 여기 다 앉아 계시잖아요. 왜냐면 다 well disciplined 되어 있어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교육을 잘 받아서, 훈련을 잘 받아서. 그래서 disciplined는 교육된, 훈련된 disciplined입니다. 세 번째 confirm, 그래서 firm이 단단한 이라는 의미죠. 단단한. 그래서 이게 직역하면 확고부동한 이거잖아요. 확고부동한, 조금 말이 좀 어렵습니다. 확고부동한 담배 피는 사람, 그래서 habitual 같은 말이에요.
안 필 수가 없어. 그래서 굳어버렸어. 우리 습관으로 굳어버렸다라고 표현을 하죠. 아까부터 동안 conformed, habitual. 쓸데없는 얘기지만 이거 생활용어 조심하셔야 돼요. 생활용어에서 conformed를 생활용어에서 사용하면은 여러분 open mind 있잖아요. 자기소개할 때 open mind 또는 형용사로 minded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거 잘못 쓰면은 나 열려 있어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쪽 성이 아니라 열려 있어 이거고요. conformed 이거를 남자한테 보통 많이 쓰면은 나는 여성 말고 남성만 좋아해 이런 식으로 쓰니까 실제 회화에서는 되게 조심하지 않으면은 오해를 할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conformed 확고한 습관적인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covert 마지막 단어 covert. 자, covert 반대말 먼저 볼게요. covert의 반대말은 뭐 같아요? overt입니다. overt. 앞에 C를 빼버리면 돼요. overt. overt. T를 빼고 썼군요. overt. 자, overt 반대는 covert인데요. covert에서 cover. 생각하세요. 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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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죠. 덮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covert는 비밀의라는 뜻입니다. 비밀의. 비밀의. covert, 비밀의. 그러면 overt는 앞에 C가 빠져버렸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cover가 벗겨진 거예요. 그러면 overt는 뭐겠어요? 네? 응? 드러난. 맞아요. 드러난. 드러난데 조금 세련되게 명시적인. 명시적인이 뭐야? 아, 딱 보면 알 것 같아. overt인 거죠. 딱 뜻을 보면 알겠어. 라고 할 때는 overt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직 넘어가지 않았고요. 비밀의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비밀의. 자, 비밀이 당연히 secret, 비밀의, 비밀, secret. 그 다음에 confidential 이라고 하면 비밀스러운 confidential 이거죠. 그리고 비밀스러운 거는 공개적인 게 아니잖아요. overt 된 게 아니죠. 명시적인 게 아니죠. 그럼 조금 쉽게는 private이에요. private. 사적인. 이것도 비밀스럽다인 거예요. private. 자, 그리고, 요 단어 때문에 왔어요. 아이고, 너무 밑이네요. clean, death. 요 단어.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이 단어까지 아셔야 돼요. 이것도 기출입니다. clandestine이에요. clandestine. clandestine. 자, clandestine인데 여러분, clap이 뭔지 아세요? clap? C-L-A-P, clap? 네네네. 그러면 clandestine, clap을 떠올리세요. 박수는 박수인데, 자, 즉, clap이란 단어에는 손이란 뜻이 있는 거예요. 손. 그래서 이 단어의 어원은 underhand의 의미예요. 의미가 underhand. 이제 clan, 요게 손이라고 생각하시고, 손 안에. 즉, 남들은 모르게 내 손에서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손에서만. 그래서 clandestine, 비밀스러운, 조금 어렵지만 기출이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자, 뭐라고요? 단어 어떻게 읽어요? 네, clandestine, clandestine, 비밀스러운, 내 손 안에 있는, 이렇게. 비밀스러운.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 당연히 답은, 뭐, 3번인 건데, 41번까지 말고 우리 부주의한 보고 끝낼까요? 부주의한까지? 넘어가지 말고 부주의한까지 볼게요. 자, 우리 아까 뒤꿈치를 드는 거에서 heel에서 그게 부주의 없어요. 그래서 heelless가 heelless l e 아, 미안해요. heedless 잠깐. 네, 죄송해요. 제가 철자를 이 heed less. 자, 이게 부주의한인데 부주의한에서 우리 신경을 쓰지 않아 했을 때 신경을 쓰는 게 사실은 care잖아요. care. care. 그죠? careless. 그다음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위생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런데 그냥 그러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태만하고 부주의하다는 의미에서. 그럼 위생 같은 거를 뭐 한다고 표현을 하냐면 negligence. 여기 명사고요. negligent 여기를 t로 바꾸면 형용사가 돼요.
negligence가 이게 무시태만 이렇게 했는데 무시태만이 뭐지? 신경을 안 쓴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negligent 끝에 ce가 아니라 t로 끝나면 이것도 역시나 부주의한 신경을 쓰지 않는 이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기출 어휘로 조금 쉬워서 좀세 번째로 밀었어요. e는 반대말이죠. 근데 신경을 쓰다 할때 여러분 차렷을 뭐라 그래요? 차렷. 영어로 차렷. attention. 경례. 다 어리잖아요. 차렷, 이게 왜 차렷이라고 하죠? 주의 집중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의 집중의 반대는 in, 네. attentive. attention에서 attend가 이제 신경을 쓰는 거라서 inattentive라고 하면은 역시나 부주의한입니다. 이것도 기출어휘니까 inattentive. 부주의한, 신경을 쓰지 않는. inattentive. 그 다음에 쉽게 표현하면 생각 없는 거예요. 배려심이 없는 거죠. 우리 배려심 있는 거 뭐였죠? thoughtful이었잖아요. 근데 thought, 그렇죠. thoughtless라고 하면 역시나 신경 쓰지 않고 부주의하고 배려심이 없는 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 지난번에 배운 것 중에 경솔한이 있었어요. 프루던트는 좋은 뜻인데요. 반대말. 임프루던트, 임프루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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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솔한 이것도 생각이 깊지 않은 거죠. 자, 하나 더 남았습니다. 기출어휘. 자, 마지막 뭐냐면요. 요거예요. 디스크릿에다가 앞에다가 IN을 붙이면 IN을 붙이면 반대말이 됩니다. 자, 디스크릿에다가 IN을 붙이면 반대말이 된다. 자, 디스크릿에서 디스크릿은요, 요 어원이 요거예요. 생긴 게 discern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밑에 전에 한번 했었어요. discern은 뭐죠? 네, 구별하는 거. 구별하려면 자세히 봐야 되는 거니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discrete은 신경을 쓰는 건데 여기 indiscrete 하면은 조심성이 없어서 경솔하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indiscrete. 조심성 없이 심란한, 뭐, 주의성이 없는 부주의한. 그래서 indiscrete까지. indiscrete. 오늘 한거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 개수보다도 단어가 조금 많으니까 정리 잘 해주시고, 다음번에 가면은, 41번부터, 뭐, 노즈 다이브, 뭐, 코 꺾고 뛰어내리기, 뭐, 이런 것도 하는데 지금 말씀드리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노즈 다이브가 뭘까요? 노즈 다이브.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오른쪽에, 사실 1번 노즈 다이브 있잖아요. 노즈 다이브. 뭐예요? 노즈는 코고, 다이브는 뛰어내리는 건데? 코랑 뛰어내리는 건 무슨 상관이죠? 여러분, 안 뛰어내려 봤군요. 육지에 있다가 물속으로 팍 뛰어들잖아요. 코를 안 막으면, 우와, 정말 맵고 쓰리고 아픕니다. 그래서 코를 막고 뛰어내려요. 급강하. 노즈 다이브. 코를 막고 뛰어내리는 거, 급강하. 뭐 이렇게 쓰이는 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우리는 독해를 갈까요? 생활 영어 갈까요? 생활 영어? 가볍게? 좋습니다. 생활 영어. 생활영어 제가 표시하기로는 268페이지부터 보면 되는데, 맞나요? 268페이지. 자, 268페이지는 책으로 같이 보도록 할게요. 268쪽 4번. 자, A가 말했죠. Hello, I need to exchange some money. Exchange, 교환하다. 돈좀 교환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는 환전하는 상황. Okay, what currency do you need? Currency가 바로 화폐인데요. 흐름 할 때는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흐름. 근데 화폐가 되는 거는 돈의 흐름인 거죠. 돈의 흐름. So what currency? 어떠한 화폐가 필요하신가요? I need to convert. 단어 이것도 필수 어휘. Convert.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바꾸다. 근데 convert도 원래는 종교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개종하다 이런 뜻이었는데요. 지금은 종교가 아니더라도 바꾸다. 이렇게. vert가 방향 전환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convert, 바꾸다. dollars into pound. 아마 영국 같은 데 갔나 봐요. dollar, pound로 바꿔야겠대요. What's the exchange rate? rate는 비율이죠. 그래서 환전율이 얼마나 됩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환율을 환전율이죠.
The exchange rate is 0.73 pounds for every dollar. 뭐 그냥 0.73 파운드예요. Fine, 좋아요. Do you take a commission? Commission의 밑줄 그으시고 수수료죠. 수수료. 우리 뭐 커미션을 먹다 막 표현이 먹는다 이러는데 네. 수수료라는 표현의 commission입니다. Commission. Yes, we take a small commission for $4. 수수료 $4입니다. 사실 그 밑줄이니까 앞에 그냥 보실 거 없고 정 필요하다면 exchange some money, 아 돈을 교환하는 거구나 이 정도만 보시면 되는 거고요. B에서 we convert your currency, 중요한 단어 back 이거예요. back. 네, convert은 바꿔주는 거잖아요. 근데 back이니까 다시 바꿔드립니다. 재환전해드립니다. for free, 무료로. 그러니까 앞에서는 수수료 얼마죠?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남으면 어떡하죠? 또는 다시 환전하고 싶으면 어떡하죠? 할 때 뒤에 back이 있어서 그럼 다시 환전할 땐 어떻게 하나요? 이랬더니 just bring your recipe with you. receipt, 미안해요. 갑자기 웬 조리법? receipt, 영수증 가지고 오세요 했습니다. 자, 이번에서 how much니까 가격 물어보고요. 두 번째, how should I pay for? pay for가 지불하다예요. 그래서 카드 아니면 뭐 카드는 당연히 아닐 거고 뭐지? 수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무엇으로 지불해야 할까요? 라는 표현이 how should I pay for that? 지불 방식을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가 세 번째는 what's your buy back policy에서 buy back에서 back이라는 단어가 있죠. 샀는데 다시 되돌리는 거. 그래서 재환전 규정 우리말 어려운 것 같지만 샀는데 되돌리는 policy 정책을 물어보는 게 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신용카드 받으십니까? 근데 원래 환전할 때 신용카드는 웬만하면 안 돼요. 은행에서는 통장 거래로 하긴 하지만 그래서 3번 그냥 고르시면 됩니다. 자, 5번 볼게요. 5번 A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I can't even find back on. 네, 여기서 아시는 표현은 shutdown이라는 거 하나, shutdown. 물론 문을 닫다도 되지만 shutdown, 정지되어 버린 거거든요.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shutdown. 자, 그 밑에는요, turn on, 짝꿍이죠 원래는. turn on, 켜다. 근데 중간에 back이죠. 다시 켜지지가 않아 라고 하시면 돼요. turn on이 원래 짝꿍, 그리고 back에 들어가서 다시 전원이 안 들어오네. Did you try charging it as a charge? 지난 시간에 한번 나오긴 했는데 charge 그때 여러분이 말씀하셨었거든요. charge 뜻이 뭐죠? 좋아요. 첫 번째 청구하다 또. 지금은 청구하다 아니죠. 그렇죠? 충전하다 또. 지불하다 맞아요. 그게 비용을 매기다. 비용을 부과하다 할 땐 전부 charge라고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charge가 또 무슨 뜻도 있냐면요. charge A with B. 문법 시간에 배웠잖아요. charge A with B. 메꾸다? 고소, 그죠? 고소하다, 비난하다. 고소하다, 비난하다. 잘못했어 라고 할 때도 charge A with B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뜻이 많죠. 그래서 charge에는요, 그 비난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공격하다 라고 할 때도 charge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뜻이 많은 단어예요. 근데 여기는 컴퓨터 얘기라서 try charging it, 충전해봤어? It might just be out of battery. 전원이 없을 수도 있잖아. out of battery. Of course, I tried charging it. 충전해봤지. B가 뭐라고 말하고 A가 I should do that.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다음 거 놓치면 답을 잘못 고르시거든요. I'm so lazy. 해야 되는데 아 귀찮네. 난 참 게으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1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네, 컴퓨터, 나 네 컴퓨터 고칠 줄 몰라. 이거랑 게으른 거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넘기시고 두 번째 읽어볼까요? 그러면 가까운 서비스 센터 가봐. try visit 한번 해보다 해서 시험 삼아 해보다를 try ing라고 합니다. 노력해봐가 아니라 시험 삼아 해보다 try ing.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야, 생각 그만하고 잠이나 자. 알죠? 잠이나 자. 3번 고르시면 안 되죠. 4번은요. 테크니션이니까 이제 전문 수리공이야, 전문가야라고 했죠. 근데 이거 시험 문제 나왔을 때 4번을 고르신 분들이 있었어요. 너무 착한 거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네, A가 제일 마지막에 아 그래야 되는데 내가 너무 귀찮아서 라고 했으니까 내가 가야 되는데 안 가는 상황 골라야 돼요.
그래서 너무 착하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문맥에 맞게. 자, 6번. Where do you want to go for our honeymoon? 우리 신혼여행 어디 갈까? Let's go to a place. 그 다음 수식. That 관계대명사인데 neither of us has been to. to의 목적어가 목관대로 된 거죠. neither니까 우리 중에 한 명도 가본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자. 여기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Then 그러면 why don't you go to Hawaii? 하와이 어때? 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조건이 뭐였냐면 둘다안 가본데였어요. 1번 읽어볼까요? 시작. I've always wanted to go there. 항상 거기 가고 싶었어. 뭐또 문제 없어요. 두 번째는요. 네, to live. 한국 살기 좋지 않니? 갑자기 왜 이상하게? 그쵸? 그래서 live 때문에 안 되고요. 세 번째는요. 이러면 안 돼요. 왜안 되죠? 안 가본 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 그때도 3번을 고르셔서 2018년에 실수로 생활 영어 들으신 분이 많았어요. 자, 네 번째는요. Must have PP. 지금 신혼여행 가자 그래놓고 가봤음이 틀림없구나. 이런 뭐야 싸우자는 거야. 그쵸? 그래서 4번도 고르시면 안 됩니다. 자, 17년 거 볼게요. 와, 길다. 길지만 보통 길 때는 앞에 크게 상관없죠. 그냥 볼까요? I just received a letter. 편지 받았어. From one of my old high school buddies. 버린 친한 친구 사이에 거죠. That's nice. 좋네. 잘 됐네. Well, actually, it's been a long time. Long time. 오래됐어. Since I heard from him. Hear from이 소식을 듣다란 말이라서 오랜만에 소식 들었어. To be honest, 솔직히 말하면 말이야. I've been out of touch. 밑줄 그으시고요. Out of touch. 반대말은 뭐예요? 먼 터치. Keep in touch. 연락하면 지내다. 접촉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죠. So I've been out of touch. 연락을 하지 않아. 친구들하고 연락 안한지좀 됐어. I know. 알아. It's really hard to maintain contact. Contact가 touch 의 의미로 쓰인 거죠. 연락 유지하기가 어려워. When people move around so much. Around 여기저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 막 옮겨다니기 때문에 연락하기가 어려워. You're right. 이말 맞다.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but이 중요해요. But. 하지만 you're lucky. 너 운이 좋구나. To be back in touch. 다시 연락이 되다니 운이 좋구나. With your buddy again. 친구랑 다시. 1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제 우리도 이렇게 되겠죠? 지금 말한 day는 뭐예요? Not. 맞습니다. 날이 아니고 not이요. 낮이 점점 길어진다. 그 겨울에 뭐 지나면 낮이 길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 day라는 거는 낮을 뜻합니다. 해가 떠 있는 시간, 낮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 해 뜨는 시간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drift apart. drift가 명사, 동사 다 되는데 이게 그물 위에 떠서 표류 또는 표류하다라는 뜻이에요. apart니까 멀어지는 거죠. drift apart. 그래서 점점점, 그러니까 의도한 건 아닌데 물에 떠서 가듯이 그냥 점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야. 요게 답이에요. 사람들이 멀어지지. 근데 너 다시 연락 떠서 너무 좋겠다. 이렇게 가는 게 답변이고요. 세 번째는 말도 안 돼. That's the funniest thing I've ever heard of. 내가 들어본 얘기 중에 제일 웃겨. 뭐가 웃기지? 그죠? 자, 네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Fuming. FUME가 원래 모양이에요. Fuming. Fume. 그래서 Fume이라고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뜻인데, 그러니까 원래 개념은 이렇게 커피 같은 거 받으면 되게 뜨겁죠. 커피에서 뭐가 이렇게 나죠? 잘했어요. 연기라고 할까봐. 이렇게 올라오는 거 있죠. 그게 원래는 Fume이에요. 그럼 이게 연기, 뭐 수증기, 김, 뭐 그런 건데, 이제 불타서 나는 거 말고, 사람도 이렇게 김이 오르는 거. 그죠? 그렇죠. 화가 나는 것도 되는 거예요. 둘다 괜찮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뿜다도 좋고요. 화를 내도 좋아요. 그래서 I start fuming 했을 때, 야, 나걔 이름만 들어도 화가 나. 라는 말이니까 4번은 고르시면 안 되겠어요. 자, 270조. 쉬는 시간까지 5분 남았습니다. A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래서 get이라는 거가 사형식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Ted에게 무엇을 get 직역 얻게 해줄 거니? 그러니까 뭐줄 거야? 라는 뜻이에요. 생일 선물로 Ted한테 뭐 줄래? I'm getting him. 내가 걔한테 뭐줄 거냐면 a couple of baseball caps. 그러니까 야구 모자를 줄 건데 a couple of라는 표현이 원래 짝을 이룰 때는 두 개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원래 캡이라는 거 야구 모자는 짝을 이루는 게 아니죠. 그러면 두세 개 정도 이런 뜻입니다. 비싼데 맞죠? 야구 모자 한 두세 개 정도 사줄 생각이야. 자, 그랬더니 B가 I've been 삐리리리 trying to think of just the right gift. 맞는 선물을 think of, 떠올리려고 노력하는 중이야. 뭐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I don't have an inkling 밑줄 그을까요? Inkling. Inkling. 자, 여기는 나는 inkling이 없어. What he needs. 걔가 필요하는 거에 inkling이 없어. 라고 표현을 했죠. 근데 inkling은 보통 give라는 표현하고 많이 써요. Give an inkling. Give an inkling. 자, 여러분들, 뭐죠? 뭐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눈치. 그죠? 그래서 give an inkling이 눈치를 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inkling, 그 눈치에서 I don't have an inkling. 나 하나도 모르겠는데? 아무 힌트도 없는데? 그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why don't you get him an album? 앨범 사주는 게 어때? 요즘 누가 앨범 사줘요? 맞죠? He has a lot of photos. 사진 많잖아. That sounds perfect. 좋다야. Why didn't I think of that? Think of, 떠올리다. 나그 생각 왜 못했을까? Thanks for the suggestion. 제안해 주셔서 고마워요. 인데요. 자, 선택지 보겠습니다. 1번. Contacted by. 수동태네요. 그래서 접촉 또는 연락을 받는 거. 두 번째는 하루 종일 자요. 세 번째가 중요한 표현입니다. Rag. 소유격 brain. Rag. 소유격 brain. 요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rag이 뭐죠? Rag. 네, 맞아요. 그, 여러분, 줄이틀기 고문 알아요? 그 줄이틀기 고문이 원래는 rag이란 단어예요. 물론,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선반을 rag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선반, 이것도 많이 쓰지만, rag이 원래는 쥐어짜는 거, 줄이틀기 하는 거라서, 지금 여기는 뭐, 괴롭히다, 뭐, 비틀다, 이런 뜻입니다. 자, 머리를 쥐어짜다니까 생각을 하려고 막 고민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B에서는, I've been, 해서, 하고 있는 상태야? Racking my brain. 머리를 쥐어짜는 중이야. 뭐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 2분 남았으니까 9번 마저 봅시다. 271쪽. John,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길 물어보는 거였어요. 자, 여기서 미라의 얘기를 정확히 읽으셔야 돼요. 시작. Over 네. 자,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sure를 놓치면 안 돼요. sure. 길 알려주실래요? sure. 그랬으면 이 사람 길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고 알려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Go straight ahead. 똑바로 가세요. And turn right. 오른쪽으로 도세요. At the taxi stop over there. 저쪽에 있는 택시 정거장에서 오른쪽으로 도세요 했어요. Turn right 또는 turn to the right. 다 괜찮아요. 자, 그랬더니, Oh, I see. Oh, 알겠어요. Is that? Where the market is? 거기가 시장이 있는 곳인가요? 그랬죠? 자, 그래서 마을에서 요것도 오답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It's right. You have to take a bus over there to the market. 네. 여기서 that's right을 말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that's right. 맞아요. 자, 방금 뭐라 그랬어요? 거기가 시장이에요. 그랬잖아요. 그래. 거기가 시장이야. 라고 하고서 거기서 뭐라는 거예요? 버스 타고 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You can usually get pretty good deals at the traditional market. 네. Good deal의 밑줄 읽어볼까요? Good deal. Good deal. 자, good deal은 의미가 뭐예요? 좋은 거래가 직역이잖아요. 근데 좋은 거래가 아니라 사실은 좋은 가격, 적당한 가격을 good deal이라고 합니다. 우리 저렴한, 일단 cheap이죠. CHEAP. cheap이라는 거는 품질은 좀 딸리는데 가격만 싸가 cheap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 살때 cheap하다는 건 좋은 물건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가격도 괜찮고 지금처럼 괜찮은 물건, 가격이 괜찮을 때는 good deal이라고 합니다. 하나 더 보여드리려고. 갑자기 생각나. 잠깐만. good deal. 미안해요. afford가 이제 비용을 감당할 만하다잖아요. 그래서 affordable 뒤에 able 붙여서 affordably good deal의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괜찮은 우리 가성비라고 표현하는 거가 바로 good deal을 했다 또는 affordable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cheap이라고 할 때는 요거는 품질은 좀 딸려 요렇게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좋은 가격에 또 적당한 가격에 물건을 살 수가 있어. 그래서 넘기시고 세 번째 보시면 I don't really know. 이 말하면 안 돼요. Please ask a taxi driver. 안 돼. 분명히 sure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안 되는 거고요. 네 번째에서 not exactly. 꼭 그런 건 아니야. 거기가 딱 시장인 건 아니고 you need to go down two more blocks. 두 블록 더 가야 돼. 라고 해서 여기서 not exactly니까 왠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셨었나 봐요. 그게 아니라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 가야 돼요. 4번이 답변 되겠습니다. 우리 조금 10분 쉬었다가 이제 독해로 이동할게요.